여섯 번째 에피소드는 퍼센트와 퍼센테이지 문제입니다. 이제 베이스, 레이트, 퍼센트 이런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퍼센트예요. 100분의 8을 8%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 중에서 8이 차지하는 비중이 8%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베이스라고 하는 것, 레이트, 퍼센테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용어들이 조금 헷갈리게 좀 적혀 있어요. 50에서 4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이냐? 50에서 4는 100분율로 하면 몇 퍼센트이냐를 구할 때는 어떻게 알 수 있죠? 50분의 4는 100분의 8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0.08. 그죠? 50에서 4가 차지하는 비중은 8%다. 8%는 0.08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50에서 반대로 50에서 80%는 뭐냐? 8%는 뭐냐? 할 때는 50 곱하기 100분의 8 해주면 돼요. 그러면 4가 나오죠. 혹은 50 곱하기 0.08 해주면 되죠. 그럼 4가 나옵니다. 그죠? 그 퍼센트 오브 에러라고 하는 것은 에러율인데 이 부분 우리가 기하 시간에 자세히 다루니까 여기서 그냥 다루지 않을까요? 다루죠 뭐. 간단한 거니까. 자, 퍼센트 오브 에러는 뭐냐니까 실제 값과 측정 값과 실제 값 간의 차이에다가 100을 곱해주는 겁니다. 100%. 예를 들어서 85가 실제 값인데 내가 측정을 해봤더니 오차가 8분의 1이 있더라. 그럼 이 에러는 에러율은 얼마가 되느냐는 거죠. 퍼센트 오브 에러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죠? 85분의 8분의 1. 즉 8분의 1 나누기 85가 되고 이건 8분의 1 곱하기 85분의 1이 되어서 680분의 1% 혹은 680분의 1 이꼴 0.00 이렇게 쭉 나가고 요것은 0.15% 정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볼까요? 뭐 굳이 읽어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합시다. 일단 명세서 상에 85인치라고 나와 있는 건데 내가 자로서 재해보니까 84와 8분의 7인치가 놓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얼만큼 문제가 있나요? 8분의 1인치만큼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럼 이 8분의 1인치는 얼마 정도의 오차가 되느냐, 에러가 되느냐, 실수 잘못이 되느냐는 거죠. 그죠? 그것은 85분의 8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85분의 8분의 1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85분의 8분의 1은 계산해 보니까 0.뭐뭐뭐 나오고 요걸 이제 퍼센트로 따지게 되면은 요것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것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풀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에 보니까 $60짜리 라디오에 붙는 세금이 얼마냐? 세율은 8%다. 그러면 $60에다가 0.08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4.80이 됩니다. 그죠? 근데 용어 자체가 조금 이게 문제가 있어요. 베이스 값이 60이고, 퍼센테이지가, 레이트가 되어 있는 것이, 요것이 레이트 이 부분을 퍼센테이지를 넣고, 여기는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amount of tax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글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앞으로 이 챕터에서 퍼센테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다 amount라고 생각하세요. amount. 그리고 rate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퍼센테이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고 난 뒤에 문제를 풀면 다 풀립니다. 깔끔하게. 그러니까 rate는 퍼센테이지고 이거 percentage는 amount란 말입니다. 베이스에다가 percentage를 곱하면은 amount가 나옵니다. 그래서 $60짜리 라디오에다가 percentage 0.08을 곱하면은 amount인 $4.8라고 하는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여기 있는 것, 좀 수식에 있는 용어들이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예수도 자, 세일즈 기간에 디스카운트가 25%입니다.
근데 내가 산 지불한 가격이 73.50달러였어요. 그러면은 실제 가격은 원래 얼마였나요? 얼마였길래 25%를 깎았더니 이 금액이 나왔나요? 이 말이죠. 그죠? 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식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자리에다가 어마운트가 들어야 되나? 하여튼 용어 요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고 싶은 원래 금액이죠. 원래 금액의 73.50이 100분의 75다. 그죠? 25% 할인된 거니까. 그러면 N은 9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계산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에 내가 0.75를 곱했더니 73.50이 나왔더라. 그죠? 그죠? N에다 0.75를 곱했더니 73.50이 나왔더라. 그럼 N은 뭐냐? N은 0.75분의 73.50이 되겠죠. 계산하면 98이 나옵니다. 계산기를 써야 되겠죠. 이때 손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렇죠? 혹은 뭐 이렇게 되겠죠. n에다가 100분의 75를 곱했더니 73.50이 나왔더라. 마찬가지 계산기를 두드려서 답을 내면 n은 98이 나옵니다. 뭐 percent of increase or decrease 그러니까 증감량, 증감률이라고 보통 합니다. 증감률은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리지널 어마운트에서 변화된 금액, 변화된 양 곱하기 100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리사의 임대료가 매달 600달러였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630달러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 가격이 인상되었나요? 그죠? 600분의 인상된 30분, 30이죠, 그죠? 요거는 20분의 1이고 이것은 0.05고 이걸 퍼센트로 바꾸게 되면은 5%가 됩니다. 그죠? 퍼센트는 여기다 100을 곱해주면 돼요. 다른 예도 볼까요? 텔레비전 가격이 840달러에서 540달러로 할인되었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 가격이 할인되었나요?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차이가 336달러, 840달러에서 336달러만큼 변했으니까 요것은 0.4, 따라서 40%를 할인한 금액이 되는 거죠. 자, 할인율 계산하는 거, 퍼센트로 계산하는 거 잘 아시겠죠? 엑서사이즈 있으니까 각자 풀어보시는데 위에 있는 이 공식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뭐예요? 어디 있나? 요 공식들. 요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공식입니다. 굳이 이제 이걸 이용하려고 한다면은 이 레이트를 퍼센테이지로 넣고 퍼센테이지는 어마운트를 넣으세요. 여기다 어마운트를 넣고 이건 퍼센테이지를 넣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센테이지 자리에는 레이트를 넣고 레이트 자리에는 어마운트를 넣으면 됩니다. 아니죠. 레이트 자리에다 퍼센테이지를 넣고 퍼센테이지 자리에다 어마운트를 넣으십시오. 헷갈렸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이트 자리에다 퍼센테이지를 넣고 이 퍼센테이지 자리에다 어마운트를 넣으면은 다 맞는 말입니다. 이 책을 제가 좀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지금 수정을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쓴 책이 아니라서. 자, 연습 문제 그렇게 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